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괴와 전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괴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괴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분자할 때그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회계에서 거래는 우리가 복식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 회계, 복식 부계하기 때문에 그두 자리가 필요하죠. 그두 자리, 차변과 대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해서 분괴라고 그러고요. 그 해당되는 그 차변과 대변 두 곳으로 나누고 거기에 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는 절차를 분괴라고 합니다. 분괴를 잘 하려면 따라서 거래 관련 계정과 계정 과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와 결합 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자, 분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그럽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면 계정 과목을 정합니다. 이 계정 과목을 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나누어서 학습했습니다.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고요. 이 차변과 대변 요소를 나누려면 거래 판료소와 결합 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기입될 금액을 결정해주면 분괴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분괴는 회계 처리의 첫 번째 절차입니다. 분괴는 일반적으로 분괴장 또는 전표에다 하고요. 분괴장 전표에다 한 내용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이를 이제 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를 통해서 장부에 옮겨 적어짐으로 분괴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된다면 분괴에서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첫 절차가 잘못됐으므로 해당되는 장부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되게 되므로 분괴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분괴를 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괴를 잘 하려면 분괴하는 방법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그러한 부분을 잘해야 되죠. 즉, 해당되는 계정에 계정 과목을 암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 판료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의 판례서를 잘 기억했다면 계정 과목별로 그 이치를 파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기록하면 되죠. 금액은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되므로, 즉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되므로 금액을 쓸때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괴가 회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절차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분괴 연습을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괴하는 것을 회계 처리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해요. 분괴는 회계의 꽃이다. 오죽하면 회계의 꽃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제 분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분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업무를 보다 보면 회계도 하고 세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엑셀이란 프로그램 사용하죠.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듯이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하라고 그러면 분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괴를 하기 위한 장부가 필요한데, 이 분괴를 하는 장부를 분괴장 또는 전표라고 합니다.
분개장은 이제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표는 이제 쪽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개장의 양식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병립식과 그다음에 분할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를 택해서 계속 해당되는 분개장에다가 기입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표 이렇게 쪽지입니다. 쪽지.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개장보다는 이 쪽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 전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많은 회사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부터 이 전표용지를 쓰지 않는 회사가 좀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다가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하면 되니까. 예.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실무를 고려해서 만들어졌고요. 실무에 이 전표라는 말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 전표가 이 분개장보다 더 실무에서 많이 쓰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쪽지로 되어 있고요. 거래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하는 그 담당자들이 그이 쪽지에다가 거래를 갖다가 입력을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써 적게.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는데 이제 용지로 써도 되니까 썼죠. 쓰고 이제 결제를 받게 됐죠. 물론 이 용지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회계의 이제 기초가 필요한데. 해당되는 거래가 항상 똑같이 발생되므로 그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쓰는 방법, 그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쓰는 방법만 익히면 되므로 쉽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있어요. 이게 담당자 서명 쓰고, 그 다음 담당자 서명 써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최종 이렇게 서명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발생된 것을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몰아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분담해서 하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업무를 분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쪽지를 가지고 수거해서 경력을 보는 사람이 시간이 될 때마다 장부에도 옮겨적기가 노트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쪽지가 편하게 쓸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쪽지에는 이렇게 입금, 출금,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세 개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현금 들어온 것만 기록한 거, 입금 전표. 현금 나간 것만 기록한 거, 출금 전표. 그러지 않는 거는 다 대체 전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현금 들어온 걸 적을 때 현금 출납장 하나 써놓고 나머지 장부들 쭉 옮겨 적으면 되고요. 현금 나간 거쓸 때도 현금 출납장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나머지 장부 쭉 써가면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편했던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표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예,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노트식으로 되어 있는 분개장과 전표 용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요.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 병립식 분개장 쓰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에서 발생된 계정 과목을 좌측과 우측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금액을 좌측 거는 차변란에, 우측 거는 대변란에 쓰는 거죠.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임대료란 계정 과목이 이 거래에서 발생되게 되는데, 현금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왼쪽에다가 차변 이렇게 써주고요. 임대료는 수익의 발생이므로 오른쪽, 즉 대변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써주고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면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 온면은 나중에 이 분개장에 기록한 것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졌거든요. 그 장부를 우리가 온장이라고 그럽니다. 온장에다 옮겨 적을 때이 현금 받은 거 현금 출납장 첫 페이지에다가 옮겨 적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받은 거 15페이지에다가 적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해당되는 온장의 페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총계정원장, 줄여서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분할식은요, 날짜를 이렇게 가운데다 써주고요. 날짜 쓰는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쓰는 건 똑같아요. 병립식과 똑같고, 조교에다 간단하게 써놓고, 다 조교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왼쪽과 분할해서 오른쪽으로 각각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부에다가 정기해서 옮겨 적을 때그 옮겨 적은 면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분계장에다 쓴 다음에 나중에 이 해당되는 총계정원장 장부에다 옮겨 적게 되는데요. 그 옮겨 적는 것을 정기한다라고 그러죠. 옮겨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되는 장부의 폐지수를 말합니다. 온면. 자, 얘네의 분계장하고 전표가 나온 그 이유를 말하면요. 처음에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그 거래를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직접 적었습니다. 해당되는 총계정원장에 직접 적었어요. 처음에는 해당되는 원장에다 직접 적었어요. 원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잠깐 볼까요? 잔액식 잠깐 보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해당되는 정부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적었다. 4월 1일자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수입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만약에 3만원 받았다라고 그러면 3만원 이렇게 써주고, 잔액에 3만원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만든 게 계정의 형식지니까요. 거래가 적을 때 이렇게 썼죠. 근데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부를 다 펼쳐놓고 쓰려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게 많이.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 펼쳐놓고 한 사람이 다 쓰고 있으면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오류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이렇게 분계장이나 전표가 등장한 거죠. 거래가 발생되면 그 장부에다 다 펼쳐놓고 쓰면 힘드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이 노트나 이 쪽지에다 써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훨씬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었죠. 거래가 빈번하다라고 하면 거래를 일단 분계를 해서 즉 차변과 대변을 나눠가지고 노트, 분계장이나 어디 전표 용지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원장, 총계정원장 장부에다가 전개했던 거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부를 가지고 나중에 뭐 했어요? 결산을 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표를 잠깐 보시면, 전표는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세 가지로 있었습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색깔도 각각 빨강, 파랑, 검정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초기에 만들어진 이 전표가 세 개짜리가 가장 많이 썼던 전표입니다. 전표 용지가 처음에는 거래가 적었으니까 그냥 쪽지에다가 좀 대충 적었겠죠? 그리고 이제 복식북이 없었을 때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고, 복식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그 쪽지가 좀더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재하다라는 하나의 약속이 생긴 거고, 그 약속이 이제 복식북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통화라는 화폐가 나오면서요. 화폐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나오면서 그 화폐가 우리가 이제 현금이잖아요. 현금 거래가 초기에는 다 현금 거래밖에 없었고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현금 거래를 적을 수 있는 전표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현금 수입이 있을 때는 입금에다 적고 현금 지출이 있을 때는 출금에다 적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전표는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현금을 빼 나머지 계정 과목 있죠? 그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외상매출금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만약에 현금이 나갔다면 현금 나간 거니까 현금을 빼 나머지 즉 출금은 현금 나간 거니까 왜 나갔는지 그 이유. 복리후생 목적으로 나갔다. 그럼 이름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이렇게 써주고 나중에 그 장부에다 옮겨 적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써주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씁니다. 금액을 이렇게. 그리고 번호는 첫 번째 거래다 그럼 1번 이렇게 써줘요. 그 거래가 두 번째 거래다 2번 이렇게 써져 갑니다. 대체 전표는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 거래가 아닐 때
즉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는 거래. 그럴 때는 대체전표에다 하자 이랬어요. 즉 입금과 출금 거래가 아닌 거래는 대체전표에다가 적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이자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을 쓰고 대변에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을 쓴 거죠. 이 거래의 발생에 맞춰서. 그리고 이 거래가 세 번째면 그날 날짜에 3 이렇게 써주고요. 날짜는 이렇게 써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쓰고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죠. 각각에 표시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초기에 계속 써 가다가 이 세 개가 쓰기에 좀 불편하다라고 그런 회사들은 하나만 쓸 수 있는 전표가 좋을, 하나만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세 개 쓰기 싫으면 하나로 쓸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로 쓰는 전표를 일반적으로 분기 전표라고 그랬어요. 일단 좀 내용을 보면 입금, 출금, 대체 전표 세 개를 가지고 일단 거래가 발생되면 실무에서는 썼는데 입금, 출금, 전표가 없을 때 대체 전표에다 써도 다 쓸 수 있게 됐거든요. 대체 전표는 모든 거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현금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현금 나가면 여기에다가 현금이 아닌 거를 여기다 쓰자라고 그랬는데 만약 입금 전표 용지하고 출금 전표 용지가 없다면 대체 전표 용지에다 다 쓸 수 있잖아요. 즉 대체 전표 용지에다가 예상 매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예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표 용지가 3개 없을 때는 대체 전표 용지 하나만 가져다가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3개로 쓰기 싫은 회사는 대체 전표 용지에다 다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3개 쓰기 싫으면 대체 전표 용지에 하나 써도 된다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대체 전표 용지라는 게 입금 출금에 따라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대체 전표 용지가 좀 더 개선이 돼 갖고 나온 게 분계 전표라고 나온 거예요. 분계를 위한 전표. 하나만 쓰고 싶다면 이런 형식제다 쓰면 좋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래 모든 거래를 하나로 적고 싶다. 전표용지 세 개를 안 쓰고 싶다. 이렇게 분계전표라는 것을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등장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전표를 썼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표용지에다가 분계를 해서 기록하는 것을, 즉, 분계를 해서 기록하는 걸 회계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표회계라고 합니다. 전표용지에다가 분계를 해서 기록하는 것, 즉 회계 처리하는 것을 전표회계라고 그래요. 전표회계는 그 거래에 분계된 내용을 전표용지에다 적는 것만 다를 뿐이고요. 분계장에 쓰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전표용지가 쓰기에 편하다, 업무에서. 그런 절차로 이 쪽지, 전표용지를 많이 썼다. 전표용지에다가 쓰면 좋은 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 예. 분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신속하게 각과에 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나머지 다 좋은 점 많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3전표, 3개의 전표 쓴 거고요. 3전표 제도고, 전표의 종류에 따라서 1전표 제도 하나만 쓰는 거, 그 분계전표 쓰는 거 1전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전표, 5전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전표를 많이 선호했다, 기업들이. 그래서 3개의 전표를 사용하는 건데 입금거래는 입금전표다, 출금거래는 출금전표다, 현금거래만 있을 때. 그 다음에 현금거래가 없을 때는 다 대체전표에다가. 그 다음 일부 현금 들어오고 일부 현금 나간 거는 이렇게 대체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출금전표다 각각 적은 거죠. 이렇게 전표용지나 분계장에다가 예, 다 이렇게 분계한 거, 회계처리한 것은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부에 옮겨 적지 않고 쪽지만 봐서는 거래를 분석하기가 어렵죠. 노트만 봐서는 거래가 분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노트나 쪽지에다 쓰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일자별로 순서대로 쭉 써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쭉 써 내려갑니다.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 임대료 만약에
4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얼마 받았냐?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거래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 해당되는 정보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계장에다 적은 거는 모든 계정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임대료 장부에다가 현금은 현금대로 현금 출납장 장부에다 각각 쓰면 해당되는 달에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온 걸알수 있고 그것도 또 뭘로 받은 것도 알수 있고 정리하기가 매우 편하죠. 과목별로 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이해 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갖다가 계정 과목 막 섞어서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적은 거 가지고는 거래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처음부터 장부에 옮겨 적으려고 했는데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장부에 처음부터 옮겨 적기가 힘들어서 분계장이나 노트를 분계장 노트나 전표 쪽지를 쓴 거고요. 이렇게 쓴 것을 가져다가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면 분계장이나 전표 쓰지 않고 곧바로 장부에다 옮겨 적어도 돼요. 근데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면 분계장이나 장부를 쓰는 게 좋고 분계장이나 전표를 쓰는 게 좋고 또한 가지 분계장이나 전표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거래가 일어난 증명서류를 전표용지 또는 분계장에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 발생된 것을 서명을 받거든요. 즉 물건을 산게 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 이렇게 뭐뭐 산지 쓰고 그 뒤에다가 전표용지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 물건 산게 증명서로 증빙을 이렇게 첨부해서 묶어가지고 결제를 받으면 결제란에 가지고 가서 결제를 받으면 아주 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면 곧바로 장부에다가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전표 용지를 쓰면은 더 거래를 좀더 거래 발생시킨 내용을 좀더 투명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뭐 감사나 그런 거 나오면 그걸 다 완벽하게 그 거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게 없어요. 추적이 못한 게 없어요. 다 보여줄 수 있는 깔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표용지를 쓰지 않고 거래가 몇개안 되니까 곧바로 장부, 귀찮으면 장부에 옮겨 적었다 그러면 이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되잖아요. 지출결의서에다 전표용지 빼고 증명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인 들어가가지고 서명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 적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거리가 적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거래가 좀 많이 발생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가 발생되면 우리는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다가 기록을 한 다음에 장부에다 옮겨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그러고요. 이 전기한 다음에 그 장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분계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뭘로 넘어가냐면은 결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회계의 순환 공부가 다 끝나면 즉 회계의 순환 공부라는 게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장부에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결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하는 게 분계장하고 전표용지에다 적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전기하는 일이 제일 업무에서 크죠. 회계연도 중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장부를 가지고 그 계정별로 적었으니까 장부에다가 계정별로 적었으니까 그 보고서 만들 때그 계정별로 쭉 보고서 작성할 때 얼마나 편할 거 아니야.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자,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기는 이제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적은 것을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건데요. 전기하는 방법 첫 번째. 옷장에서 해당 계정을 찾아서 날짜를 기입하고 분계 차변 금액은 해당 계정의 차변으로, 대변의 금액은 해당 계정의 대변으로 옮겨 기입한다. 해당 계정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두개 이상이면 제자라고 기입한다. 이게 전개하는 방법이네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개정의 형식으로는 어떤 거할 거냐면, 장부 형식으로는 어떤 거할 거냐면, 학습할 때 이걸로 할 겁니다. T자로. T자 형식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개하는 방법을 써준 겁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상품 10,000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게 거래인지 먼저 파악하는 건데, 거래가 맞아요. 상품 10,000원. 회사 창고에 집어넣고 현금 10,000원 지급했겠죠? 예. 네, 그러면 이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개 첫 번째 거래인지 확인했잖아요. 계정 과목을 봤더니 상품 현금 자산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거래 판류세에 맞춰서 결합 관계를 봅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 현금의 자산이 감소됐으므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자산의 이름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써줘요. 이게 이제 분개죠. 자, 이 거래는 이제 출금 거래이기 때문에요. 전표 용지에다 쓸 때는 이름 두개다안 쓰고 출금 전표 용지에다가 쓸 때는 상품만 쓰면 돼요. 즉 이렇게 쓰면 돼요. 전표 용지를 쓰는 회사다 그러면 출금 전표 용지를 꺼내서 상품 사왔다 그럼 이 자리에다 상품 이렇게 쓰면 되고 거래가 첫 번째 거래다 그러면 1번 그리고 해당되는 연도 써주고 날짜 3월 1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상품 구입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금액은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고요. 깍풀세트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분개장에다 쓸 때는 만약에 분할식으로 쓴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상품, 여기에 뭐 쓰면 돼요? 현금 이렇게 써주고 이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생각한 다음에 계정 과목 써준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을 각각 10,000원 이렇게 10,000원. 자, 그리고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매입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적용을 적당히 쓰는 겁니다. T자형으로 우리는 공부하기 때문에 T자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장부에 넘겨 적어야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분개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전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분개했죠? 예, 분개한 거가 바로 공부할 때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부분. 이게 지금 공부할 때 그겁니다. 이게 분개장이다 그렇게 쓴다는 거 말했어요. 이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장부에다 옮겨 적는 게 이제 전기죠. 장부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정 형식. 잔액식 많이 쓴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쓰는 거고, 예, 실제는 장부에 넘겨 적을 때 현금 들어온 거, 현금 나가고 상품 들어온 거는 상품 장부를 꺼내서 3월 1일자 상품 현금 구매 이렇게 쓰고, 그다음 거래처 써주고, 그 다음에 얼마치 샀냐면 10,000원어치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 잔액식이라면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쓰는 건데, 학습할 때 이렇게 계정의 형식지를 다 꺼내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자 모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자 모양으로 공부할 때, T자형으로 하실 때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T자형 맨 위에다 쓰고, 이게 장부 이름이라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 장부다. 예. 그리고 10,000원을 갖다 여기다 써줘요. 상품 10,000원어치 사왔죠? 예. 그 현금 10,000원. 차변에 있는 건그 계정 차변에다가, 대변에 있는 건그 계정 대변에다 써주고, 이렇게 각각 써요. 예. 그리고 상품 10,000원어치 사왔는데, 어떻게 사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에 있는 계정이 그 이유니까, 상대에 있는 계정이 현금이잖아요? 현금 주고 사왔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현금 10,000원 나갔는데 왜 나갔냐? 그러니까 상품 사업에서 나갔다. 그래서 상대에 있는 계정 상품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서 전개하는 연습을 우리는 공부할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모양이 T자형의 계정에다 쓰는 방법식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해 나가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는 이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거다. 이렇게 계정 형식제다 이렇게 옮겨 적는 거다. 예.
이렇게 해당되는 장부를 꺼내서 옮겨 적는다. 그리고 이게 쓸 때에다가 상품, 이렇게 현금, 구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적기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T장으로만 놓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장으로 할 때는 이게 상품 사온 거다 10,000원어치 그러면 상품 쓰고 10,000원 쓰고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적어 쓰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잖아 이렇게 괜찮죠 그렇게요 예 알아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예, 학습은 합니다 T자형 모양으로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 T자형 쪽에다 쓰는 거고 상대 계정이 2개 이상일 때는 쓰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대 계정이 2개 이상이면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면 제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쪽은 다 각각 하나씩이니까 하나 이름을 썼는데 만약에 2개라면 상품을 사왔는데 현금하고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현금 외상을 2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제자라고 써요. 똑같은 거 계속 보겠습니다. 현금 50만 원어치 출자여 사업을 개시하다. 거래가 맞아요. 그러면 결합 관계를 떠올려요.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서 결합 관계를 떠올립니다.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서 결합 관계를 떠올리려면 먼저 계정 과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자산, 이거 뭐예요? 예, 자본, 자본금 생각해야 되죠. 자본금 계정 과목, 얘는 현금 써져 있네. 현금, 이건 자본금 계정 과목 생각한 다음에. 거래의 판례소의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생각하고 이제 분괴합니다. 분괴장애 이 부분이죠. 분괴를 하기 위해서 거래의 판례소가 이렇게 떠오른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써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써줘. 그리고 금액을 기입해요. 이걸 분괴라고 그래요. 자, 분괴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해봐요. 예, 시간이 될 때만 전기한다고 그랬죠? 예, T자형으로 전기 연습할 땐 현금, T자형 계정 위에다가 그 장부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장부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자본금 장부, 현금 장부, 현금 장부 차변과 대변했는데 이 현금이 차변했으니까 50을 여기다 써주고 자본금은 대변했으니까 대변에다 써줍니다. 그럼 맞은편에 이름을 써주죠. 현금 50만 원왜 들어왔냐면 자본금 출자금 들어온 거다. 자본금은 어떻게 50만 원 들어왔냐면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T자형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T자형 계정 읽는 방법. 현금 계정 과목이죠? 예, 장부가 돼요, 장부. 현금 장부에 즉 현금이라는 이 계정이 50만 원 들어왔는데 금고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자본금이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장부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요. 거래가 빨리 파악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본금이 50만 원 생겼는데 뭘로 생겼냐면 현금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독하시면 되겠어요. T자형 계정을 읽을 때. 자, 직원 회식을 하고 예제 두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음식 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이거 거래 맞죠? 현금 나갔으니까. 음식, 직원 회식에 음식, 복리 후생비, 이제 비용이 생각나야 돼요. 비용. 이거는 자산. 그러면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생각나고, 이제 계정 과목을 써주면 이게 분괴가 되죠.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을. 각각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썼다 분괴. 그냥 전개해 볼까요? 전개는 이 분괴장이나 노트에다 쓴 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 따서 먼저 T자형으로 전개할 때 T자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총계정 원장 계정 형식 할 때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페이지 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맞은편에 이름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티자형으로 할때 이렇게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10,000원 식사한 거 써라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장부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복리후생비 장부예요. 예, 복리후생비 장부 꺼내서 식사한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사한 날짜 뭐 식사를 뭐 며칠 날 했다 그럼 날짜 써주고 그다음에 직원 회식했다 그러면 직원 회식 직원 회식을 뭘로 했냐면 현금으로 직원 회식비 현금 지급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T자에서는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썼잖아요.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생긴 거 됐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현금 줬다. 예, 식사한 거에. 그 거래처 넣어주고, 여기는 거래처 쓰는 거 없어요. T장에서는.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 식사비 만 원이다. 만 원. 이렇게. 잔액난입 만 원. 이렇게 전기하는 거예요. 전기는 실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고요. 모든 회계체계. 모든 회계체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T자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예.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순서를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 하고, 여기 보세요.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 보기에서 분계장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예. 또는 전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분계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거,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죠? 예. 이게 분계하여 장부,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 하고, 이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전기라고 하고, 이때 이들 각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정답은 3번이네요. 분계하여 이렇게 나왔다면 분계가 가로에 들어갈 만하죠. 이렇게요. 예. 분계는 먼저 돼 있으니까, 예. 첫 번째 분계장, 그 다음에 전기, 총계정 원장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분계하고 전기 그 단원이고요. 분계가 회계에서 꽃이라고 했죠? 핵심이기 때문에 회계를 잘하려면 분계를 잘해야 돼요. 분계하는 걸 회계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일부 풀고 다음 회차에서 또 일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 놓으시오. 분계랑 회계상의 거래를 거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첫 번째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가로란 거래를 계정에 기입하기 전에 미리 기입해야 할 차변 및 대변의 뭐와 이거 계정 과목인데요.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럼 이게 분계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분계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 거래의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란 첫째 차변과 대변의 각 계정 과목별로 해당 뭘 찾고 해당 계정을 찾고 둘째 분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계정의 차변이면 차변에 대변이면 대변에 그 금액을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전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계정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계정이 한데 모여 있는 장부를 한꺼번에 다 모여 있다. 모든 계정이 모여 있다. 그래서 총 계정 원장 줄여서 원장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양식에 따라 거래 내용을 기입하는 쪽지를 전표라고 그러죠? 전표라 하며, 3전표제란 전표를 입금, 출금, 대체,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고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하시오. 예제처럼 만들면 되겠네요. 예제, 판매 목적으로 상품 1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이고, 앞에서 한 거네요, 예. 그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결합관계를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거래 판료소, 예. 인성상에서 상품을 1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둘다 자산이죠? 그러면, 이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여기까지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 이름 쓰는 거가 이제 분계잖아요. 예.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앞에 거 계속 했던 거또 복습해 가는 겁니다. 이걸 잘 해야지 붕괴를 잘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쉽다고 그냥 다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상을 구입하고, 책상 자산이죠. 예, 자산의 증가. 그 자산의 이름 계정 생각나세요? 다음에 붕괴할 때 그 계정 과목 써야 되잖아요. 예, 비품이잖아요, 비품. 예. 외상으로 하다, 이거 부채죠. 예, 부채 증가. 미지급금이죠, 계정 과목.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이것도 교환거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번. 매입처 신구 상점의 외상대금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처니까 외상 대금이니까 부채죠. 부채 갚았다. 부채 감소. 계정 과목 이름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현금으로 갚았죠. 자산이잖아, 현금이.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기하실 때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쓰게 되냐면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교환 거래네요. 사부실 보증금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죠. 예, 자산의 감소. 근데 이게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이거 자산의 증가예요. 예. 이게 둘 다 자산입니다. 예. 교환거래고. 이 자산의 이름이 뭐예요? 다음에 분기할 때 써야 되니까 원화대죠. 임차보증금. 기타 비동자산 있잖아요. 임차보증금. 예,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예,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하죠. 다섯 번째, 업무용 차량을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다. 이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이름 생각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 차량 운반구죠? 이거 부채의 증가. 부채가 미지급금이 되겠죠? 교환거래, 이렇게 되고. 거래 다 교환거래네. 기업은행에서 1년 이내 상환하기라고 대금 1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게 보통예금이고요. 증가된 자산은. 이거 빌린 돈은 이제 부채죠. 부채 증가. 예, 어떤 부채가 증가된 거냐면 1년 내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10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토지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이게 자기합수표 현금이잖아요. 이게 자산의 증가. 토지 팔았으니까 감소됐죠?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요. 이거 현금. 이거는 토지.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0만원 현금으로 받다. 이거 자산의 증가. 예, 자산의 감소. 여기서 자산은 현금이고, 증가된 건, 감소된 건 외상매출금이죠. 교환거래. 미수금 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이것도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쪽에 자산의 이름은 보통예금. 이쪽은 감소된 건 미수금이죠. 교환거래. 그 다음에 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소금, 이 약소금 받은 거니까 자산이었죠. 계정과목 받으렴이잖아요. 그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자산의 증가. 마지막 한번 더 써보죠. 이 자산의 이름 현금. 감소되는 자산은 뭐예요? 예, 받으렴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여기까지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거래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